인천시 행정동호회가 지난 14일 조동암 회장과 유필우 고문, 민봉기 명예회장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행정동호회는 지난 3월 지방행정동호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조치를 거쳐 중앙회로부터 지난달 21일 가입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외부인 등을 초청하지 않고 동호회 자체 행사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인천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체인 행정동호회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된 만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재능 기부 등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는 동호회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